안녕하세요. 이루비 프로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번 영상과 이어서 얼리 익스텐션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이 얼리 익스텐션이 나오는 이유 중에서도 오늘은 하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레슨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하체의 움직임이라는 건 결국 백스윙 때 회전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 다운스윙 때 공간을 만들면서 힙힌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은 다시 회전을 만들면서 익스텐션이 되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지면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하체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운스윙 시작 때부터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나온다거나 또는 이 오른쪽 발을 앞으로 차게 되면 대부분은 이렇게 척추가 일찍 세워지게 되는 얼리 익스텐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힘을 써야 하냐면요. 우리가 다운스윙 때 시작 때부터 이렇게 오른다리가 떨어지는 건 정말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쓰임은 이 인위적으로 이 오른발을 이렇게 끌려오게 하거나 딸려가게 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하냐면 다운스윙 때는 절대 오른발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힙힌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는 오히려 오른발을 떨어뜨리는 느낌보다는 약간 이렇게 지탱해주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다운스윙 때까지는 이렇게 지탱해주는 느낌이고 그 다음 잘 갈 때는 이 왼다리에 익스텐션이 일어나면서 회전이 만들어질 때는 이 왼쪽 발만 지면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 다리도 지면을 누르면서 힘을 이렇게 써야지만 두 다리 다 지면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딸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다운스윙 때까지는 지탱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회전이 일어나면서 조금 더 둘 다 지면을 이렇게 써주는 거죠. 둘 다 지면을 밀어주는 느낌. 이렇게 되면은 척추가 일어나지 않고도 하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리 익스텐션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양손을 펼치고 하체를 같이 써본다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양 손바닥을 이렇게 펼쳐주고 하체를 같이 해본다면 백스윙 회전하고 오른발 딸려간 느낌이 아니라 지면을 차주고 다시 회전하고 버텨주고 차주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조금 더 얼리 익스텐션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전을 했을 때 오른발이 딸려가거나 끌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양손 펴주고 회전, 지탱해주고 차주고 다시 회전, 지탱해주고 차주고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신다면 얼리 익스텐션을 최대한 방지하고 지면을 잘 쓸 수 있는 하체의 움직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